오늘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버텨내느냐 하는 시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을까요? 하여튼 일본 사람 다 나쁜 건 일본 사람 하려고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뛰쳐나왔지. 지난주도 보니까 아이들 BBS 발표해야 한다고 제가 멋지게 소개하려고 멘트 다 했는데 막 튀어나오잖아. 애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박수 쳐드리자 하니까 막 벌써 소개도 하기 전에 박수 치시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금방 또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돼지가 뛰쳐나왔습니다. 중국 사람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중국 민족의 저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인내할 줄 알고 잘 참을 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맥도날드 창업 회장인 레이 크록의 사무실에 보면은 켈빈 컬리지의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진들의 사무실에다가 다 걸어놓게 했어요.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으로 안 된다.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많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로 넘쳐나고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력만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잘 인내하다가 잘 참다가 잘 준비했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탁 붙잡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혼부부가 멋지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제 말을 타는데 신부 말은 얌전해서 잘 가는데 신랑 말이 야생마였어요. 조금 가는데 히잉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허허 웃으면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보기에 야 정말 내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가는데 또 두 번째 또 이잉 하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탁탁 털고 일어나서 두 번 하다 이게 또 딱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역시 결혼 하나는 잘했다. 정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또 가다가 또 세 번째 또 이잉 하다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또 그냥 툭툭 털고 웃으면서 일어나서 또 세 번 하고 그냥 딱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남자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가다가 이번 네 번째 또 이잉하다 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총을 꺼내서 그냥 말을 빵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깜짝 놀랐지.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당신 사람 맞냐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다다다다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그랬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예. 아내들이 다다다다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그러면은 맞서 싸우지 마세요. 남자답게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까지만 참으라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참으라. 그렇다고 또 다 세면서 490번만 참으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해지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공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내, 인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내지 선교사, 중국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제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라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뭐냐?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세 가지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농부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가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이렇게 파종하면은 바로 비가 옵니다. 10월달, 11월달 비가 많이 오는데 이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오는 비는 이 파종된 씨의 발화를 도와주고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월, 4월까지 비가 오는데 이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늦은 비는 이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확을 도와주는 그런 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11월부터 한 3월까지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기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농부들은 이 시기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웃과 싸우면서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간혹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로 따져서 보면 스포츠 선수들도 시즌도 중요하지만 비시즌도 중요한 거예요. 비시즌 동안에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땀 흘렸느냐에 따라서 이 시즌에 그대로 경기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대로 그 결과를 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농부들이 그저 술 마시고 싸우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세월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원망이라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상승작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탓해요.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러다가 이게 부모님에게로 상승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서 그렇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교육시켜서 그렇지. 그러다 이게 좀 더 상승합니다. 조상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내가 이 민족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그러다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상승해서 끝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들쑤시는 거예요.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아기 예수로 너마도 작고 너마도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작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위엄 있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지요.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칭찬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착하냐 악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간다는 것,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선교활동을 갔느냐, 뭐 이런 걸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착해졌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 영성 기준이 지금 기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물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더해갈수록 점점 더 착해져가고 있습니까? 중심까지 깨뜨려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착해져가고 있습니까? 이기심이 극복되어져서 이타심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게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 저 사람 두 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 다섯 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냐? 마지막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막 하면서 그 핑계를 다 주인에게 돌리면서 끊임없이 원망의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을 성경을 잘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야. 다 한 달란트부터 시작된 거예요. 잘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달란트 주어진 거. 또 잘하니까 다섯 달란트 주어진 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잘하니까 다시 그 다음에 열 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까지 뺏어서 열한 달란트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존 웨슬레의 설교 때문에 삽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개인 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할 때 타이틀에다가 설교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 말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설교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좋은 글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도 경험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유인나라고 하는 한국의 여배우를 아십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아직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유행하는데 거기에서 주연급 배우고요. 뭐 라디오 DJ도 하고 뭐 요즘 이제 잘 나간다고 그래요. 20대 중반에 이제 연예계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뮤지컬 오디션을 했대요. 그래서 좀 늦은 나이라는 거죠. 20대 중반이면. 가서 오디션을 했는데 원래 보통 한 일주일 있다가 합격 통보가 온대요. 그런데 그날 바로 저녁에 연락이 왔대요. 합격했으니까 내일 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겠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뜬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바로 소속사도 생기고 여기에 뮤지컬에 캐스팅도 되고 쭉쭉쭉쭉 잘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뮤지컬에 딱 갔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밑에서부터 벅벅 기면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근데 낙하산이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얄밉겠냐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참 미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아무도 눈 맞춰주지도 않고 완전 투명 인간도 이런 투명 인간이 없더래요.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쭉 보면서 대사를 다 외웠대요. 다른 사람 동선을 다 외웠대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더블 캐스팅이 됐던 건데 이 하던 사람이 아프거나 못 나오거나 하면 이제 대타로 하는지 이렇게 캐스팅이 된 건데 너무 건강해서 한 번도 안 빠지더래요. 계속 그냥 하긴 하니까 근데 갑자기 조명, 핀 조명 하는 사람이 그날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하는 사람이 유인나에게 찾아가서 너 이거라도 해볼래? 모든 배우들의 동선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너 이거라도 해볼래?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았는데 첫 마디를 걸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보통 여배우들 같으면 어떻게 내가 여배우인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냥 그게 감사했대요. 할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목장갑을 끼고 힘든데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내용이 너무 슬퍼서 거기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가장 무서웠던 선배가 눈도 한 번 안 맞춰주던 그 선배가 딱 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흔크러뜨리면서 이년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버텨내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이 원본을 그대로 살려야, 느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욕만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혀 이 유인나 씨의 종교는 모르겠어요. 더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좀 이런 사람이 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말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막 공공연하게 다 말하고 다니면서 온갖 불법 저지르는 데는 다 기독교인이,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스포츠 스타든 다 그래가지고 개독은 어쩔 수 없다느니 막 그런 얘기들만 그냥 들끄는 이때에 말로는 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거 막 나타내지 않아도 그냥 삶으로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저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지 라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인내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잘 보면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요, 원망하는 사람은 범사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흑자 계산을 하는 지혜가 있어요.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더 많은 거예요. 흑자 계산이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적자 계산하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적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많은 거 주셨는데 이거는 다 그냥 물에 다 떠내려 보내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집착 때문에 얽매여져 있는 그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우기는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우리 농부의 예를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배웠는데, 이제는 더 선지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우린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린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본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올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공격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맞서서 이렇고 저렇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할 일 묵묵히 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여기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려달라 막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단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이런 모세의 태도를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본다 그래요. 여러분 LA에서도 지금 점점 이게 막 번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본다는 사람들, 난 하나님과 직통 계시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다가 다 이렇게 사이비로 가고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한동안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다 사기로 판명되고 있어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십자가를 이야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표적이다. 너희들은 이걸 바라보고 이걸 구하고 살아가야지 자꾸 뭐 어떤 거 신비스러운 거 자꾸 그런 거 쫓아가다 보면은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장교 출신이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1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막 교회 미쳐서 살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미쳐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다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머리 빡빡 밀고 그래서 의정부에 거기에 훈련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3박 4일 동안 또 다시 재검을 받아요. 정밀하게. 근데 제가 그냥 기침이 좀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폐결핵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필요 없으니까 넌 돌아가. 그래가지고 면제돼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면제돼서. 특히 우리 남자분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참 불합리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인격 모독 같은 그런 일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군대 갔으면 이보다 더한 일 많이 당했을 텐데 군대 면제됐는데 내가 이 정도 당하는 거 이거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야 좀 덜 미안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견뎌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이 좀 더 발전하니까 제가 더 큰 거 면제됐더라고요. 뭡니까? 지옥 면제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다 아닌 표정들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지옥 면제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참지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가서 당해야 할 그 영원한 그 형벌을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냥 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는 어려움,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의 순간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잊고 살아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뭘 믿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가서 거기에 이름이 올려졌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처해야 할 운명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도 이 정도 고난은 동참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좀 덜 부끄럽지 덜 죄송하지 덜 민망하지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환난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막 찾아서 들어가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게 뭡니까? 맨날 입으로는 천국 천국 얘기하면서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은 하면서 이 세상의 것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들이 우리랑 다를 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소유했다면요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 다 누릴 것인데 모순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한다면요 우리 욕심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지 내 입신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 왕국 건설하는데 관심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건설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욥의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인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된 결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고통의 때를 넉넉히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결말 맺게 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는 꼭 고난하면 뭔가 죄 때문에 그렇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가 없는데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마음을 지켜냈고 입술을 지켜냈다라고 성경은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축복으로 아름답게 결말 맺혀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것이다.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너무너무나 위대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 내가 할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지,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가져가신데 내가 무슨 말 하냐? 내가 할 건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아내는요,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구나.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뭐 인류대학을 나와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 사라져가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뭐가 지혜냐? 지금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는, 내 과학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펼쳐져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작은데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욥기 13장 1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좀 말이 애매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시원찮아서 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제가 보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사립 5대 명문에 속한 보성고등학교 출신 중에 유명한 분이 조형기 씨예요. 탑 오브 더 월드. 이 콩글리시로 유명해진 탤런트잖아요. 네, 보성고등학교 나오면 발음이 다 이렇더라고요. 오늘 기도하신 저 김명정 집사님이 보성고등학교 선배시더라고요. 저분 영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영어는 잘하는데 발음은 저랑 비슷해요. 보성고등학교 나오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해석은 되시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내가 다른데 눈 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다른데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데 눈 돌릴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고백. 비슷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는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들어와서 그냥 불에 활활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 다른 대상을 의지하겠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내가 숭배하겠냐라는 것이죠.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죽게 두십니까?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실 텐데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 고백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왔느냐 항상 이걸 여러분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23장 10절 말씀인데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고백이 거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막 다 보여주시고 뭐 이래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애타게 찾는데 뭔가 하나님 보이진 않는 힘이에요.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기 멀리에서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은 내 발은 지금 부르터 있고 내 무릎은 다 까져서 지금 철철 피가 나고 있고 그래도 내가 터벅터벅 걸어갈 텐데 그 빛조차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이 욥처럼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우리 가정을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축복된 결론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금은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과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는 인생이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뭔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얀 곡선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는 이게 욥의 인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적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정적 가운데에 평생 링컨을 괴롭혔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링컨을 비판했고 오리지널 고릴라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런 말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장관을 임명할 때 놀랍게도 이 스탠튼을 강요의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주변의 참모진들이 막 반대한 거죠.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께 어떻게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막 뜯어 말렸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스탠튼이 이 직책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그를 장관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스탠튼은 장관이 된 이후에도 링컨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를 한결같이 대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에 스탠튼 그의 시신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통곡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평생 나를 감동시킨 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지금 바로 내 앞에 누워있다. 링컨은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바로바로 처치하시는 하나님이셨더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분 있으시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한 거는 잘 보는데 내가 악한 걸 잘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멀리서도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도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아이들이 떠드는 것은 전혀 신경이 안 쓰는데 떠드는 애들 신경 쓰는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애들은 떠드는 게 본업이에요. 본업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쪽을 보세요. 까먹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또 이렇게 무마를 시켜주시네요. 좀 세게 나가야 될 부분인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신다고 계속해서 그 인내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인내를 이루어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놀라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되겠습니까? 어떤 통로로 오겠습니까? 그 해답이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의 응답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능력이, 우리의 영혼이 강력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원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샘솟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요 결국은 축복이라는 믿음 가운데 더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으로 구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모순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비된 것을 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까지 이 열매로 맺혀질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아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인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면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내할 일을 만나지 않는 게 복이라는 엄청난 착각이 한국교회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복주의가 들어와서, 천민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만모니즘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그냥 승승장구하고 뭔가 세상에서 잘되고 뭔가 잘 풀려나가고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 중에서도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쉬쉬해요. 누가 알까봐 겁내고 말도 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신앙이 안 좋아서 그렇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뭔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지, 뭔가 죄를 져서 그렇지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할 것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부풀려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이 기복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일이 생기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인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뭐냐?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잘 참고 견뎌내다 보면 연단되어져서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같은 교회 섬기시다가 이쪽에 아이들 뭐 교육시킨다고 오셨다가 이제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을 이제 만났어요. 또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이 계셔서 또 이렇게 세 가정이 만났는데 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다 사장님들이신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어떻게 하다 전화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직원들에게 전화가 오면은 뜨끔뜨끔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직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좋은 소식으로 전화한 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다 문제가 생겨야 전화 온다는 거죠. 뭔가 일이 꼬여야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때 사장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전화만 오면 겁이 덜컥 나고 뜨끔뜨끔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바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직원들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만 생겨야 꼭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일 있을 때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여기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느냐, 이게 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스러기들, 여기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 덤으로 주어지든지 말든지 무관심할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일이고 우리의 관심이 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고 있느냐. 병들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즐겨 쓰시고 싶은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시고 더 괴로워하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 떠나니까 계속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좀 주셨다가 또 다시 이 방법도 쓰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계속 이 방법 쓰면 지혜로운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도 환난 당할 때에도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엔 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심으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고 그 복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시고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모본을 생각하시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두벅두벅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고통이지만 결국은 승리고 결국은 축복이라는 그 믿음을 굽이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하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